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부터 볼까요? 이제 진짜 바닥을 다진 것일까요? 한동안 20만 원 선도 위태위태했었는데요. 지금은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는 오늘입니다. 외국인 수급도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오늘인데요. 포스코, 특히 오늘은 외국인 러브콜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합니다. 상승폭은 또 줄여놓고 있습니다. 강보합에 불과하고요. 하지만 21만 8천 원, 오늘도 빨간불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 점검하고요. 락앤락도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던 종목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16%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실적 5년 내 최고의 분기 실적이었다라는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쪽에서의 밀폐용기 잘 판매되고 있다는 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죠. 광군절에서도 이 락앤락의 밀폐용기가 그렇게 많이 팔려나가고 있었나 봐요. 올해도 기대를 한다라는 것인데 한번 지켜보죠. 13,7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의 상승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특히 LCC, 저비용 항공사들 중심으로 해서 좀 최근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의 특징이 진짜 바닥권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튀어오르는 게 특징이잖아요. 항공주들 어제, 오늘 강한 상승 나타내고 있는데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사실 악재는 나올 거 다 나왔다는 분석인데요. 한번 이 또한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OLED 관련한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발표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아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OLED 시장을 키우기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 속에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내년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AP 시스템이 오늘 5%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29,6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정말 종목별로 희비가 명확하게 엇갈립니다. 텔콘 RF제약의 경우는 27%까지 상승폭 키워놨고 헬릭스미스도 지금 뭐 7% 넘게 올라서네요. 다음 장 가볼게요. HLB는 6% 넘게 급락. 신라젠은 거의 뭐 미미했다가 지금은 또 강하게 튀어오르는 지금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 올라가긴 하는데 타이밍을 못 맞추겠단 말이죠. 바이오주들 어떤 시각 유효한지 대운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주들도 볼게요. 12월에 북미정상회담을 연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와전된 것이다 라는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 라는 시각에 투자자들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닥권에 놓여있다라는 메리트도 있겠지만요. 오늘 그래도 뭐 한 2에서 3%씩의 강세를 보여주는 남북경협주들이 많은데요. 반등을 정말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이 또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전략 챙길게요. 또 하나, 한국타이완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어제 깜짝 실적을 내놨고요. 주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갭상승 시작해서 8% 이상까지 상승폭 키워놓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글로벌 수요가 얼마나 회복되는 것이냐, 회복될까? 이것이 이제 투자 포인트의 관건이 될 텐데 35,650원 선 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을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타이완 테크놀로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오늘 네. 갑자기 튀어올라서 아, 참 어제 실적이 나왔지라고 네. 이제 뒤집어봤어요. 어떻게 보세요? 좀 앞으로 괜찮을까요? 오늘의 상승 의미 있습니까? 일단 요거는 제가 그 시장에 나와 있는 리포트 부분도 참고를 했지만 제 개인적인 감이라 될까요? 네. 이게 좀 더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한번 셀트리온 한번 달았을 때 그 수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9월달 시장과 10월달 시장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달리 봐야 돼서 조금 그랬죠. 그 의견을 반영을 했잖아요.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 제가 2분기 실적도 보고 3분기 실적도 같이 봤는데 네. 실적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제는 조금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제품들이 네. 마음이 판매가 된 거죠?
타이어요. 아, 뭐 당연히 타이어겠지만요. 네. 타이어 중에서도 일단은 그 고급 차량에 들어가는 타이어들, 네. 고인치 타이어들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고인치. 그렇죠.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그 아, 포르쉐 카엔 같은 얘기했잖아요. 아, 포르쉐 같은 카엔. 그럼요. 우리 현대차, 기아차 타 얘기하잖아요. 아, 예,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뭘 세상 포르쉐 쓰네요. 카엔에도 네.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아우디 A8 이런 고급 사양이 계속해서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저렴한 제품보다는 고가 사양의 제품들이 많이 팔려 나가요. 생각외로. 그래서 보통 보면 유통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 매출을 경기가 안 좋을 때 백화점 매출을 한번 분석해 보면 저가보다는 진짜 명품들이 많이 팔려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자면은 한국 타이어가 고인치 타이어, 그러니까 고사양의 어떤 자동차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거기에 어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실적인 저 실적이 어떤 큰 실적으로 봤을 그 실적이랑 그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고가 제품들이 많이 팔려나가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질적 성장이 좀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전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도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섹터를 말씀드릴 때 완성차보다는 완성차 부품을 보자고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들도 어쨌든 자동차는 팔려나갑니다.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품목을 봤을 때 아시겠지만 판매량이 증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 판매량을 봤을 때 기존의 어떤 그 세단보다는 고가의 SUV,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팰리세이드겠죠.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려나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실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부품적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끌어오자면은 타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타이어 제품들이 골고루 많이 팔려야 되겠지만은 고인치 타이어가 많이 팔려나가게 되면서 실적의 실적의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고인치 타이어가 많이 팔려나가게 된다라면은 나름 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증권사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바닥에서 조금 탈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진짜 정직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요 종목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241선 장기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장기 추세가 지지의 라인으로 작용할 때가 있고 저항으로 작용할 때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 241선 문턱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돌파할 가능성,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으로 봤을 때 조금 저는 이제는 시선을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하늘색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선을 네. 강하게 이제 뚫는다면 그렇죠. 그것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날이 곧 온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돌파 네.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들이 예전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돌파하고 난 뒤에 보자고 그랬잖아요. 돌파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 돌파가 셀트리온의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시장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41선의 돌파가 이제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분석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미묘한 차이인데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될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실적이 잘 나왔다라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평가가 좀 바뀌었다라는 것들이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당연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드려가지고 좋아요 의견이란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촉이고 네. 말씀 주시지만 팀장님의 촉이 또 만만치가 않아서요. 요거 한번 또 쫓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 한번 눈여겨볼게요. 바이오주 시각도 네. 좀 챙겨주세요. 또 올 때마다 이제 여쭤보게 되는데요. 또 바이오가 돼버렸네요. 그동안 이제 한동안 안 좋다라고 했다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보자. 조금 좋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뭔가 의견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의견 자체를 내기가 좀 힘이 들긴 할 텐데요. 워낙 종목별로 너무 달라서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인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삼성바이러스 셀트리온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나온 종목들이 뭐 HLB라든지 텔콘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 헬릭스미스라든지 HLB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그러니까 서대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는 바이오 대장주들이 먼저 선순환에서 움직여주고 네. 그 분위기가 이제는 조금 개별주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텔콘F가 그런 부분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갔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진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그러니까 뭐 텔코네프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HLB 같은 종목들이 좀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HLB도 리버셀라빌이라든지 그리고 뭐 텔콘 같은 경우에도 비보존에 있는 오피란 제란이라는 그 비마약성 진통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슈는 좋습니다. 이슈는 좋은데 단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텔코네프 제약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지금 3일 연속, 4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가파르네요. 지금 들어가서 과연 이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뭐 셀트리온을 볼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쨌든 보게 되면 만 14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부근까지라면은 30%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텔콘 RF 제약이라든지 HLB 이런 종목에 관심이 갈 거예요. 그러나 기술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오늘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보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승산이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즈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테크네프 제약이라든지 HLB라든지 헬릭스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접근하라는 관점에서 좋아요가 아니라 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HLB라든지 헬릭스미스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승산이 있다. 네. 요 관점에서 좋아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잘 할게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후에 타이밍 됐을 때 또 저에게 또 신호를 좀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투자 의견은 그래도 좋아요 찍고 갈게요. 남북 경협주들도 간단하게 좀 점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벤트가 있으려다가 이제 뭐 들어간 느낌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대화 안 하겠어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현 정권이라면 어쨌든지 경협주 하나 정도는 포트에 담아둬야 된다는 시각도 여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예가 최근에 있었던 IS에 대한 그 작전이 있었잖아요. 미묘하게도 그 시점 이후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들어간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경고성일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정치평론가들이 더 많이 잘 알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18년 3월 달에 이미 시세는 크게 낮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남북경협주는 2018년 3월 달 같은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더 큰 건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남북경협주를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전제를 깔았잖아요. 핵 포기. 근데 김정은도 예전에 자기가 얘기했지만은 선대 아버지인 김정은이 핵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에 유훈을 남겼거든요.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핵 포기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 봐주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나빠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도 이전 방송에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빠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확실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네이전 탑픽으로 올려두도록 할게요.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5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는 2130선에서 조금 더 탄력 있는 모습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종가는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59% 상승하면서 2142포인트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도 우호적인 모습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0.55% 상승하면서 672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3000선을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지만 이 마감 근
근처 와서는 2998선까지 조금은 힘에 부쳐 보이는 모습이고요. 방금 전 마감한 일본 니케이 지수 자체가 지수 상승폭 자체로는 가장 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1.76%나 올랐습니다. 오늘 주목할 포인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다시 한번 1150원대로 재진입했습니다. 어제 4개월 만에 진입을 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1158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 0.09%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듯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만한 여건이 형성돼서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수 유지를 했는데요. 수급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나홀로 사자를 외쳤습니다. 1884억 원에 순매수했고 닷새째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맞받아치면서 2041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뚜렷한 수급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67억 원의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살펴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상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었고요. 개인은 더 많은 금액을 사들이면서 669억 원의 순매수, 이번에는 기관이 매도하면서 710억 원의 순매도 물량을 빼놓으면서 상단 자체를 제한시켰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 랠리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외국인의 러브콜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는 52,700원, 85,1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차익 실현 매물 탓일까요? 네이버 1.82% 조정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상을 짓고 있는 종목들이 꽤 보이는데요. HLB 6.55%까지 하락하면서 16만 1,1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루 만에 반락한 모습으로 낙폭을 크게 키웠고요. 기관의 순매도 속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하나 싶었지만 1.29%로 그 상승을 유지한 채 마감이 됐고 콘텐츠 투톱은 갈렸습니다. CJ E&M은 상승 쪽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하락 쪽으로 그 방향성이 갈리면서 시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시아나 매각과 관련해서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본입찰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 가장 큰 기대감이 쏟아지면서 8.71% 오름세를 펼쳤고 금호산업보다 더 좋은 흐름은 금호산업 우선주였습니다. 18.68% 오름세. 하지만 정작 아시아나 항공은 큰 방향성 없이 종가를 형성해야 됐고 아시아나 IDT는 1.6%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치매 치료 관련 제주가 화려하게 시장을 물들이는 하루였습니다. 아이큐어 셀리버리 상한가 진입한 채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치매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엮여있으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붙이는 치매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됐었고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신경질환 치료의 신약 후보물질 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제약사가 본사를 방문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이 상승세가 확산이 되면서 메디프론도 7.31% 오름세를 연출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지만 장중에 윗꼬리 자체는 길게 단점이 아쉬움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이어서 남북경협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요.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자체가 커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달 중으로는 실무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기대감이 반영돼서인지 남북경협주 자체로는 상승 재료로 인식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아난티 2%대, 현대엘리베이 2%대, 현대로템 좋은 사람들까지 올랐지만 이 불확실성이 워낙 짙은 탓에 상승은 크게 뛰어오르지 못하고 견조한 강세 정도로만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살펴드렸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삼성 엔지니어링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33% 오름세 흐름. 최근 들어 계속해서 횡보 국면이 보였는데 다시 한번 강한 슈팅이 나와주면서 오늘 장중에 19,00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고가 부근에서 종결
종결을 지었네요. 자, 그런가 하면 카카오도 길게 랠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감 일단 가격 살펴보시면 1.37% 오름세 나타냈고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해주면서 오늘 장중에 14만 9천 원까지 터치했지만 52주 신고가보다는 조금 못 미치면서 14만 8,5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에스테팜에는 상한가 진입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비덴트의 흐름이 좀 특징적입니다. 19.67% 급락세가 나왔는데 마감 자체는 급락이었지만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터치는 하긴 했습니다만 차실현 매물이 출회된 탓일까요? 음봉으로 전환됐고 긴 꼬리도 달면서 결국 19.67% 급락으로 마감 지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52주 신저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 일색입니다. 미디어젠이 18.67% 급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UID도 2.88% 하락 흐름, KNJ, 신영 와코르까지 오늘 52주 신저가를 찍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 신영 와코르 같은 경우에 국내 소고업 업체죠. 위기에 몰려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요즘 국내 소고업 업체가 몸집을 키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놔서 생존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자체 워낙 업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업황을 피하지 못하면서 신영 와코르도 3.48% 하락 흐름, 흘러내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99,9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돌아봤습니다.